남은 시간 동안의 마감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민경철 전문가와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경철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한 주의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좀 마무리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지수 자체는 큰 움직임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스닥 지수가 14,400포인트에 근접하게 이제 마무리가 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7월 달 고점 구간을 돌파하면서 이제 돌파 자리, 슈팅 자리를 만들어내느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스닥 지수가 돌파 이후에 추가 시세를 가져가면서 코스피 코스닥도 나스닥을 추종할 것이냐, 아니면 나스닥이 14,400포인트의 고점에서의 저항을 받고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지금 계속 박스권을 등락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또 조정 구간으로 접어들 것이냐에 대한 갈림길에 좀 서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지금 14,400포인트, 이제 코스닥으로 따지면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폭락하기 전에 고점을 지금 나스닥 지수가 돌파 시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7월 달부터 10월 달 나스닥 지수가 하락할 때 코스닥 지수도 2차 전지 대형주들 필도로 이제 무너졌었는데 그 가격을 나스닥 지수가 전부 다 회복을 했고 지금은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을 앞세우면서 전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증시 방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증시 외국인들이 결국에는 수급이 붙었을 때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11월 달 그리고 12월 달 확인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나스닥 지수의 14,400포인트를 완전하게 돌파하면서 15,300 그리고 16,000포인트까지의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조금 관심 있게 주목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살펴볼 만한 종목도 하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2년 전쯤부터 계속 부각이 됐던 것 같아요. 우리 네옴시티 관련주들 그리고 네. 우크라이나 재관테마주들이 지금까지는 시장에 뭐 압도적인 상승을 보이는 주도주로서 좀 부각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SOC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로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인 건설주들을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우리 종가 관심주는 코오롱 글로벌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오롱 계열의 건설주입니다.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네옴시티 테마, 그리고 정부의 그런 고속도로나 철도를 지하시키면서 이렇게 총선이나 대선 전에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건설 이런 쪽에 정책 주로도 부각이 된 이력이 있는 종목인데요. 실적이 견고하고 현재 바닥권에서 대량의 거래가 들어온 캔들을 이제 캔들의 눌림목 구간 때까지 가격 조정을 선제적으로 받았고 눌림목 구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네옴시티, 지금 당장 SOC 정책주들의 큰 시세가 나오는 상황은 아니지만은 미리미리 바닥의 물량을 확보해 나갈 관심주로 우리 코오롱 글로벌 종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11,300원을 손절잡고 12,750원 현재가 부근과 밑으로 조정 시 물량 확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코오롱 글로벌 포함해서 네옴시티나 SOC 관련주 미리 한번 잡아보는 전략 저희도 잘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